자, 리딩보디 3의 8-2입니다. 후부정사. 이렇게 느려. 그래서 귀여운 헤어핀을 구입하다라는 표현은? I cut hairpins. Buy cute hairpins 아니면 buy a cute hairpin이겠지. 여러 개 구입했네. 오케이. 그래서 to buy cute hairpins의 뜻은 몇 가지가 될수 있고, 네 가지. 뭐뭐? 귀여운 머리핀을 구입하는 것. 오케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타다시 앞에 to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이름씨. 이름씨 명사로 바뀌었죠. 또 무슨 뜻이 될수 있고 귀여운 헤어핀을 사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요? 그 다음에 또 귀여운 헤어핀을 사기 위한. 오케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네 번째 뜻은 귀여운 헤어핀을 사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귀여운 헤어핀 사서 기분 좋다. 왜 기분 좋니?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Harry was happy to buy cat hairpins. 눈 뭉친다. 해티는 핑크다. 귀여운 헤어핀을 사서 사기 하기 위하여 행복했나요? 사서. 오케이. 그러면 to buy cute hairpins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다? 왜 베티는 행복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as Betty happy? Why was Betty happy? Because she bought cute hairpins to buy cute 안녕히 계세요. hairpins.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것도 Mom gave me some money to buy cute hairpins. 이 뜻은 엄마는 좋다. 나에게 귀여운 헤어핀을 사기 위한 약간의 돈을. Okay. 그래서 to buy cute hairpi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돈을 무슨 돈을 너에게 엄마가 주셨니?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oney did mom give me? What money did mom giv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Harr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얘 뜻은 유티는 원했다. 귀여운 헤어핀을 사는 곳을. To buy cute hairpins를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무엇을 베티가 원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Betty want? What did Betty want? 오케이. 계속해서 She went to flea market to buy cute hairpins. 오케이. 뜻은 그녀가 갔다. 벼룩시장으로 귀여운 헤어핀을 사기 위하여. 오케이. To buy cute hairpin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왜 그녀가 갔니? 벼룩시장으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she go to flea market? Go to a flea market. 그 다음에 to a flea 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로 그녀가 갔니? 귀여운 헤어핀을 사기 위하여.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she go to buy cute hairpi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도 to가 있고요. 여기에도 to가 있는데 같은 to입니까? 다른 to입니까? 어떤 다른 점이 다릅니까? 벼룩시장 앞에 to는 전치사고 귀여운 헤어핀 핀은 사다 앞에 있는 투는 투 부정사. 오케이.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영속이다. 투 뒤에 이름씨, 투 뒤에 하다씨.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의미하는 듯한 every는 취급은 단수 취급해야 된다. he, she, it처럼 문장 속에서 해석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은 매우 싸다라는 표현을 all things로 표현하면 All things
in the market are very cheap. Hey, all things in the market 뜻은 뭐고? 모든 것들. All things in the market 뜻은 뭐고?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 Hey, 한번 길어봤자 뭐다? They. They are very expensive. 근데 똑같은 표현을 everything을 사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매우 싸다라는 표현을 everything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Hey,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그래서 everything in the market의 뜻은 뭐고?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 Hey, 한번 길어봤자 뭐다? It. It is very cheap처럼 해야 된다. 헤이, 나의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친절하다라는 표현을 every로 표현하면 Every friend. friend야, friends야. Friend. Every friend, In my class is kind. every friend in my class is kind. 얘는 마치 he나 she인 것처럼 행동한다. 헤이, 근데 똑같은 표현을 all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All friends in my class is kind. Hey, 틀렸는데요? Are kind. All friends in the class의 뜻은 뭐고? 나의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한번 길어봤자 뭐다? They. 근데 is kind겠냐? Are kind지? Hey, 그다음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읽고 뜻. I like live music 의 뜻은 and the 생방송 노래를 난 라이브 음악을 좋아한다. 생방송 음악을 좋아한다. 그다음 읽고 뜻. I live in 구미 의 뜻은 나는 산다 구미에서 난 구미에 살아요. 오케이. 여기서 There are many lives in the ocean There are many lives in the ocean. 의 뜻은 많은 생명체들이 있다. 바다에서.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다. There are many lives in the ocean. 그다음에 God saved their lives. God saved their lives. 의 뜻은 신은 구해주었다.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목숨을 구해줬다. 이것 뜻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뜻은 어디에 어느 산? 어디 사니? 다음에 계속해서 I bought a teddy bear. I bought a teddy bear. 나는 샀다. 곰돌이 인형을. 오케이. 그다음에 The mommy rabbit bears three bunnies. The mommy rabbit bears three bunnies. 뜻은 엄마 토끼는 낳았다. 새 아기 토끼를.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G의 뜻이 두 가지다. 벼룩 시장에서 쇼핑하다. 샵 at the flea market. Shop in a flea market. In the flea market. 헤이, 그러면 계속해서 읽고 뜻. She is shopping in the flea market. 뜻은 그녀는 쇼핑하는 중이다. 그녀는 벼룩 시장에서 쇼핑하는 중이다. 계속해서 She enjoys shopping in the flea market. She enjoys shopping in the flea market. 뜻은 그녀가 즐긴다. 벼룩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에 ing를 붙인 경우에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두 번째. 뭐하고 뭐? 쇼핑하는 것 쇼핑하는 중이다. 헤이, 쇼핑하다 인 샵에다가 ing 붙여서 쇼핑하는 중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겁니까? 어떤 시? 헤이, 쇼핑하는 것이 됐을 때는 이런 시. 이름 시 빠르게 달리다. Run fast. Run fast. 헤이, 그러면 읽고 뜻. I don't enjoy running fast. I don't enjoy running fast. 나는 즐기지 않는다. 빠르게 달리는 것을.
오케이, running fast. 한번 길어봤죠? 오케이. 하다시에서 이름씨로 됐다. 이것 뜻. Where are you running fast? Where are you running fast? 이 뜻은? 어디로 너는 빠르게 가는 중이니? 오케이. 묻고 답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티가 귀여운 헤어핀 사기를 원했습니다. Where you want to buy cute hairpins? 오케이. 그래서 to buy cute hairpin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베티가 원했니? 영어 표현? What did Betty want? What did Betty wan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을 베티가 원했니? 오케이. 영어로만 가보겠습니다. 이제 What did Betty want? What did Betty want? 했더니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벼룩시장으로 갔습니다. She went at the flea market. 오케이. Okay. 어디로 But to 어디에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데요? the flea market. 오케이. Okay. 그래서 to a flea mar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 질문. Where 그래서 어디로 그녀가 왔니? 오케이. Okay. 영어 표현. Where did she go?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영어로만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She went to a flea market. She went to a flea market. 오케이. 그래서 패티는 귀여운 헤어핀 사는 걸 원해서 벼룩시장으로 갔다.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so she went to a flea market. 오케이. 그러면 베티는 귀여운 헤어핀 사는 것을 원했다. 그래서 벼룩시장으로 갔다 해서 이 부분 그래서까지 합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왜 그녀는 벼룩시장으로 갔니? 영어 표현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Because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벼룩시장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She likes to go to a flea market. 오케이. 그러면 to go to a flea mark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녀가 좋아하니? 오케이. 투어 플리 마켓만 하겠습니다. 투어 플리 마켓은 어디로 가는 것을 좋아하니? 투어 플리 마켓이란 대답만 듣고 싶으면 어디로 그녀가 좋아? 가는 것을 좋아하니?고요. 영어 표현은 Where does she like to go? Where does she like to go? 그래서 영어로만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 좋아해? 벼룩시장 가는 거 좋아해? Where does she go? What does she like to go? Where does she like to go? 했더니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오케이.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은 매우 값이 쌉니다.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오케이. 그래서 everything in the 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매우 싸니? 영어 표현? What is very cheap? What is very cheap?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영어로만 What is very cheap? What is very cheap? 했더니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특별한 이벤트와 축제가 거기에서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there. 오케이. 그러면 특별한 이벤트와 축제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무엇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그 영어 표현하면 벼룩시장에서 What never stop there? What never stops 해야 되겠죠. What never stops 해야 되겠죠. 왜 그렇죠? What은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What never stops. 무엇이 절대 멈추지 않니?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there. Special events and festivals은 안만 길어봤죠? 네.
What은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라이브 음악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She arrived at the market. Rival music event are taking place. Okay, 라이브 뮤직 이벤트. 안만 길어봤자. Okay, 그러면 셀수 있는데 하나면 뭐 써야 되지 않나요? 영어에서. 라이브 뮤직 이벤트 is taking place. Okay,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어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s를 쓰면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is가 당연히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was 왜 그렇죠? 과거 자, 여기에 보면 when을 보고 뭐라고 문법적으로 부릅니까? 무슨 사라 그럽니까? 접속사 접속사가 있으면 누가 두번 등장할 수 있다고요? 누가다 오케이, 도착했던 게 언제니까? 오라이브예요, 오라이브즈예요, 오라이브드예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고 누가다 만드는 세 하고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디드 하다시 두 아니고 더즈 아니라 뭐 디드란 말은 그녀가 도착했던 시점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러면 라이브 뮤직 이벤트가 taking place 하고 있던 것도 언제 일이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워 비농사 워 비동사 was는 am is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did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되는 거고, 여기에 is 말고 was를 써야 되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시제일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벤트 뜻이 뭐예요? 행사 행사, 뭐 이벤트, 사건 뭐 이런 뜻인데 무슨 시예요? 그림씨 일음씨 문장 속에서 쓸때 우리말과 뭔가 좀 다른 규칙이 있지 않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이브 뮤직 이벤트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 진행되는 중이었니? 그녀가 그 시장에 도착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니?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as taking place? 토킹이 아닌데 자꾸 토킹이라. 이게 잘안 보입니까? 토킹이 아닌데 자꾸 토킹이에요? Taking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묻고 답하기 영어로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or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벼룩 시장에서 쇼핑하는 걸 즐겼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는 동안 She enjoyed the shopping at the market, a pre-market. While listening, exciting music. Listen me야, listen to me야. Listening to exciting music. Listening to exciting music. 그러면 while 아니네. Shopping at the flea marke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녀가 즐겼니?
네,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she enjoy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What did she enjoy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그래서 묻고 답하기 영어로만 What did she enjoy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What did she enjoy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이라고 물어봤더니 She enjoys shopping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Okay. 그 다음에 그녀가 예쁜 초록색 머리핀 발견했습니다. She found pretty green hairpins. Pretty green hairpi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냥 알겠니? 그녀가 뭘 찾았니? 영어 표현 What did she find? What did she find? 그래서 묻고 답하기 영어로만 What did she find? What did she find? 했더니 She found pretty green hairpin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그것들을 꼴랑 1달러에 구입했습니다. She bought them only $1. 네, 전치사 for가 들어가야죠. 뭐라고요? She bought them for only $1. 그러면 only $1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Only $1.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얼마에 그녀가 산 그것들을? 얼마에 가격에 그것들을 샀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uch did she How buy? much money? Did she buy that 그치입니까? for? Okay. How much money did she buy them for? She bought them for only $1. Okay.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ch money did she buy them for? Okay. How much money did she buy them for? 했더니 대답이 She bought them for only $1. 오케이. 그래서 한 번만 더 묻고 답하기. How much money did she buy them for? How much money did she buy them for? 했더니 She bought them for only $1. 오케이. 잘했습니다. 굿. 굿잡. 안녕히 가세요.